제가 꼭 장어를 먹으면 해보고 싶었던 거. 이왕 호사를 누릴 거 제대로 누려봐야죠. 장어 세 점을 한 번에 집어서 셀프 한 입만에 도전해봅니다. 와. 장어 세 점이 한 번에 들어가다 보니 터져나오는 육즙도 세 배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동묘입니다. 동묘에 왔는데 장어를 보양식으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황학동 도깨비 시장이 있어 올드보이들의 홍대라 불리는 동묘에서 찾은 퇴근 후 한 끼. 무슨 회사 같아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저런 곳에 장어집이 있어요? 저 어떻게 먹을까요? 술을 드실 거예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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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어디로 왔는데? 저거. 전망도 좋아 보이는데. 파트인 내부도 놀라웠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전망대를 방불케 하는 경치. 남산타워는 물론 서울 시내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오시죠? 네, 확실히 장어철이에요. 지금 드실 때 보양식으로. 대세 아나운서는 대세를 따라야죠. 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삼이에요. 신봤다. 이게 웬 떡이랍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싹삼이 서비스였습니다. 드시고 힘내시라고. 하나씩? 1인당 하나씩 드려요. 장어 구워드릴게요. 고된 하루를 보낸 K직장인에게 새싹삼의 유혹은 달콤한 법. 단숨에 먹어줘야겠죠? 달콤한데? 삼이 달콤해요. 와. 장어도 크네. 부안에서 뽕잎을 먹고 자라 한층 더 벌크업이 된 비주얼. 네, 저희 장어 큰 장어 써요. 이야, 진짜 큰데요? 미리 초벌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초벌해서 앞에서 구워먹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냥 더 바삭바삭하게 구울 수도 있고. 손님상에 나가려면 초벌은 필수 코스. 1차로 기름기를 제거해주고 2차로 무쇠판 위에서 두툼한 살점을 탱글하게 구워내면 소리가 참 맛있죠. 이 소리를 듣고 손이 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언제 들고 있었지? 내가 젓가락을? 제가 꼭 장어를 먹으면 해보고 싶었던 거. 이왕 호사를 누릴 거 제대로 누려봐야죠. 장어 세 점을 한 번에 집어서 셀프 한 입만에 도전해봅니다. 와. 장어 세 점이 한 번에 들어가다 보니 터져나오는 육즙도 세 배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한 입 가득 먹어야죠. 뜨거웠지만 멈출 순 없는 맛이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기름이 싹 나오면서 그 기름에 좀 약간 튀겨진 듯이 구워져가지고 겉이 아삭한. 근데 살이 너무 부드러워. 이 부드러운 장어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생강을 더 버무려줍니다. 와. 생강은 장어의 소화를 도와 찰떡궁합을 자랑하죠. 파김치에다가 딱 싸서. 아, 그쵸. 새콤한 대파김치도 정말 잘 어울렸는데요. 그렇게 먹다 보니 남은 건 장어 꼬리. 하이라이트죠. 요거 무조건 싸웁니다. 의상에. 막 힘이 바로바로 생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옷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벌크업한 것 같죠? 소금구이로 시동을 걸었으면 양념구이도 맛을 봐야죠. 아, 전 양념구이 간짠이 좋아합니다. 매력적인 간장구이는 초벌 과정에서부터 그 정성이 남다르답니다. 양념구이는 바르고 뒤집고 바르고 뒤집고 앞뒤로 여섯 번 정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양념이 잘 된 상태가 되고 색깔도 보기 제일 좋은 상태. 아, 양념 맛있죠. 아, 이거 좋다. 저는 이런 커팅을 되게 좋아합니다. 두툼하게 잘린 장어 꼬리가 제 위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야, 저 삼은 지금 두 개째예요. 기름기를 마지막에 싹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장어 안에 또 육즙이 싹 퍼지면서 그게 살을 녹아. 여기에 입맛을 개운하게 해줄 백김치와 생강까지 올려주면 달짝지근하면서도 시원한 맛궁합에 젓가락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먹던 중 제작진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는데요. 감독님. 야, 이제 배 차니까 이제 주시네. 다 먹을 필요 없어. 늦었어요. 우선 씹어 먹으면 되지. 크아, 얼굴로 맛 표현을 제대로 해줍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이건 뭐예요? 또 나왔어요? 대박이다. 의문의 가루를 뿌려서 내온 장어구이. 산양산 가루라고 하는가요? 아, 산양산 가루. 아니, 나는 위에 콩가루 뿌린 줄 알았어. 가루에서 진짜 쌉싸름한 향이 나요.
여기에 새싹삼까지 통째로 올려줘 보약이 따로 필요 없는 맛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셔츠 터지겠네요. 이거 약인데? 약이요, 약. 엄청 잘 어울려요. 이 쌉싸름한 맛이 장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끼함까지 잡아주는 그런 맛. 이거는 더덕인가요? 더덕이라. 맛과 영양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더덕구이도 함께 나왔는데요. 쌉싸름한 향은 물론 식감이 맛의 한 수였습니다. 더덕이 약간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을 좀 약간 채워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자칭 타칭 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장어와 환상의 궁합 자랑하는 녀석들로만 선별해서 만든 한 쌈. 햄버거처럼 크게 한 입 먹어줬는데요. 고추장구이 나왔습니다. 또 먹어요? 장어로만 배 채우는 사람 처음 보셨죠? 네 마리째. 처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소금, 간장, 그리고 장뇌, 고추장까지 왔죠. 장어도 네 번에 걸쳐서 먹어야 돼요. 왜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꼬리만 네 개 오는데. 아 좀 감독님 하나 주세요. 이런 호사가 너무 없죠? 좋아하시는 진짜. 입안으로 넣어버리겠습니다. 새싹삼과 함께 맛보는 네 번째 장어 꼬리. 오, 매콤하다. 아, 매콤한 게 옛날에 우리 좀 학교 앞에서 파던 떡꼬치 그런 향도 나고. 제 향수를 자극한 고추장 양념에 비법이 있답니다. 뭐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그냥 고추장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약재를 다려서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요. 진짜 보양식이네요. 몸에 좋은 장어에 딱 어울리는 다섯 가지 한약재를 선별해 양념장에 더해줬다는데요. 영양까지 챙긴 고추장 양념장을 여러 번 발라내 구워내면 묵직한 감칠맛이 일품인 고추장 양념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